아래로 타는 불멍 스토브, 거꾸로 타는 펠릿 화목난로. 1분 만에 50대가 완판된 요즘 가장 핫한 캠핑용품이죠. 송가네 스토브 네온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캠핑장에서 루프탑 텐트를 펼칩니다. 오늘은 비가 안 와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캠핑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리와 함께 왔습니다. 지난번에 짧게 소개해드렸던 거꾸로 타는 아래로 타는 불멍 스토브, 1분 만에 완판된 화제의 불멍 스토브, 에코즈에서 개발하고 송가네에서 만든 송가네 스토브 네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제가 오늘 화제의 불멍 스토브 송가네 스토브 네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픈 첫날 1분 만에 1차가 완판된 송가네 스토브 네온인데요. 지금 송가네 스토브에서 나오는 이제 화목난로 스토브 같은 경우는 화목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코즈라는 브랜드 익숙하실 거예요. 화목난로 펠릿 연소기 뭐 RG23 강제배기 에어로젯이나 에코즈가 이제 파로스라는 장인분이 소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는데 이번에 송가네와 협업을 하여서 양산형 화목난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이 송가네 스토브 네온이고요. 그리고 에코즈 난로 같은 경우는 펠릿 연소기를 잘 만들기로 워낙 유명해서 초기 개발 과정에서 저는 몇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제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할 때도 가지고 나갔던 제품이 이 송가네 스토브 네온이었고요.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사전 예약 가격 할인도 있었지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우선 일체형이에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일체형 화목난로 불멍 스토브고요. 비슷한 일체형 화목난로 불멍 스토브가 많지만 유독 네온이 인기 있는 이유는 펠릿 연소기가 하향식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폭포처럼 흐르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요. 제가 화목난로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향식의 장점은 이 연소기 앞에 재가 쌓이지 않아요. 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연소기가 막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연소기가 막히더라도 뒤쪽에 연소기 앞에 쌓여있는 재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연소기의 두 번째 장점, 불이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로 흘러서 난로 뒤쪽의 공간으로 넘어가서 연통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열기 지용 구조가 조금 있죠. 기본 상향식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다. 지금 화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엄청 따뜻한 난로는 아닙니다. 요즘처럼 날이 따뜻할 때 불멍하기 좋게 나온 불멍 스토브 주 목적이고요. 화목난로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네온 같은 경우는 실외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불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불이 이렇게 내려와서 뒤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 재나 불티들이 여기서 다 걸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위쪽까지 불티가 올라가지 않고요. 지금은 제가 연통을 2m를 쌓았지만 송가네 스토브에서 테스트한 결과 연통 1m로도 충분한 배기압이 나온다고 합니다. 1m로 이렇게 충분한 배기압이 나온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최초일 거예요. 아마 이런 화목난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화목난로 고수분들, 화목난로 매니아분들이 바로 주문을 해서 1차 완판이 되었고요. 지금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지금 50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화목난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화목난로는 원래 이 난로 본체, 화실이 있는 본체 따로, 연소기 따로, 호퍼 따로, 연통 따로 다 사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연통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되고요. 연통은 따로 옵션으로 별매로 팔고 있고요. 호퍼랑 연소기 그리고 이제 화목난로 본체까지 다 포함해서 55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3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불멍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폭포처럼 흐르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네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멍하기에 좋고요.
여름에 화목난로를 왜 이제서 출시하냐. 네온이 이렇게 위로 세로로 긴 구조다 보니까 가로로 넓은 불멍을 하고 싶을 때 이 반사판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이게 목도리 도마뱀 같았는데 나중에 불을 붙여보니까 엄청 예뻐요. 반사판을 장착하니 화실이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불멍 만족도도 3배가 됩니다. 송가네 스토브 네온 언박싱을 하면서 설치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리면 연통 박스입니다. 75파이 연통 4개랑 엘보, 니은자 연통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물론 연통은 몇 개 더 추가로 수납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펠릿을 많이 안 갖고 다니면 여기 펠릿 같이 보관을 해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연통 박스는 잠깐 뒤로 치우고요. 자, 그 다음 요게 송가네 네온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호퍼. 호퍼 앞면. 그리고 포장이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호퍼 뒷면. 이렇게 다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호퍼 뒷면, 그리고 여기 필요할 때 쓰는 공구 하나 들어있고요. 호퍼 깔때기 쪽, 그리고 여기는 반사판, 연통 커넥터. 요게 이제 네온 본체입니다. 와, 이렇게 꼼꼼하게 랩핑이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파쇄석이라 서있긴 한데 뒤로 넘어져요. 여기 밑에 보면 걸쇠가 있어요. 예, 여기에 평평하지 않습니다. 걸쇠를 받침대랑 연결하는 부위인데 요거 때문에 평평한 데 놓으시면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놓으실 때는 이렇게 항상 눕혀서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받침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온을 설치할 건데요. 먼저 받침대를 펼쳐준 다음에 여기 스토브를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걸쇠가 여기 구멍에 잘 결합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난로를 뒤쪽으로 밀어주시면 이게 뒤로 걸립니다. 네온을 위로 들었을 때 받침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항상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립을 할 거예요. 호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긴 거 두 개, 짧은 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짧은 쪽에 홈이 있으니까 짧은 거를 먼저 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걸 끼고요. 그러면 짧은 거에도 여기 홈이 있죠? 그럼 이 홈에 긴 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호퍼도 수납이 좋게 조립식으로 만든 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연장을 해주고 걸어주면 됩니다. 엄마 여기 거는 거 좀 부탁해 주세요. 뒷면에 연통 소켓을 장착하고 아까 처음에 잡았던 손잡이에 연통 브라켓을 걸어주면 됩니다. 엘보 연통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보 연통을 꽂고요. 지금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통을 하나씩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연통이 처지는 게 불안을 하면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조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 1m 연통으로만 해도 배기압이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 호퍼 뚜껑 덮어주면 됩니다. 2차 연소 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제사랍을 닫아주면 됩니다. 자, 먼저 난로를 불을 붙이기 전에 유리창을 한번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을음이 안 생깁니다. 여기 습기를 다 말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기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쪽 뒤쪽 연통을 대펴줘야 돼요.
이쪽 연통쪽 찍어줘. 연통을 뜨겁게 해줘서 배기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연통을 가열해 주셔도 되고요. 연소기 쪽 유리창도 가열을 한번 해줄게요. 자, 유리창을 가열을 해주고요. 자, 근데 네온은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연통을 원래 더 가열해줘서 뒤쪽으로 배기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어라이스 착화제 있죠? 이게 한 통에 10,000원인데 20개가 들었으니까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이어라이터스를 쓸 건데요. 저는 착화제를 이 안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착화제를 안쪽에 넣어주면 착화제가 10분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 뒤쪽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 배기압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죠. 자, 네온은 이 펠릿이라는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펠릿은 나무 찌꺼기를 압축시킨 연료고 흔히 이제 고양이 모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조금만 넣어줄게요. 지금 불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펠릿난로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간단하게 불을 붙일 수 있고요. 난로라 그래서 꼭 겨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멍 스톱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불멍하기 좋고요. 연기가 위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화로대처럼 눈이 매울 일도 없고요. 오히려 여름에 사용해도 화로대보다 덜 덥습니다. 제 정리는 제 서랍을 빼서 간편히 정리하면 됩니다. 불꽃이 아래로 폭포처럼 흐르는 것이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이 아름다운 네온의 불꽃을 실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대전에 캠핑본이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화목난로 화로대 전문 캠핑용품점인데요. 항상 불타고 있는 네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네 스토브 네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수납을 빼먹을 수 없죠. 구성품들을 다시 박스에 차곡차곡 넣어봤는데 저 작은 박스에 모든 구성품이 들어갑니다. 네온은 송가네 스토브와 캠핑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